나오겠습니다. 겁나게 살 거야. 박수. 안녕하세요. 동포 시민 여러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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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게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어차피 사는 세상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 100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사랑이 좋더라. 이제부터 겁나게 살 거야. 그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수고들 하셨는데 특히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정말 댄스부에서 나와서 재롱을 많이 떨어져서 고맙고 또 자매분이 나와서 처음에 열심히 또 해주셨죠. 그런가 하면 또 배치견이라고 수고하신 분 뭐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입상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기상이 두 팀이 뽑혔습니다. 얼쑤 전영희 김서호. 두 분이 나왔지만 세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안다미 씨가 옳지 옳지 아이고 가문의 영광이다. 옳지 저 말아 또 인사하는 거 좀 봐요. 아, 잊지 말아요 불러주신 라이자 영복 영어 교사님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장민 씨가 메달 걸어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여상입니다. 장여상. 네, 노래들 정말 차분하게 잘 불렀어요. 하이난 사랑 원보경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문영주 씨가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아내에게 주는 고마움의 애절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벤치 불러주신 김영환님. 네, 감사합니다. 베이로 씨가 네 기념품 메달 걸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네, 상을 주실 분은 김윤주 시장님께서 상을 주시 나오십시오.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오늘의 최우수상. 인생 오막육장을 외치신 분 문희고 홍성배. 네, 정말로 축하합니다. 전국에 계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변호방에서 수고하시는 군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문화예술회관을 가득 메우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 군포시편 오늘 최우수상 하시는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을, 수협보험에서 상품권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촌사랑 상품권을, 대한지적공사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농협에서 농촌사랑 상품권을 드립니다. 당신뿐이고 엄마라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